6월 23일 싱글 큐피드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걸그룹 5050의 소속사에서 멤버들이 활동을 못하는 기간 사이에 외부 세력이 접근해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해당 외부 세력이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25일 한 외주 용역업체가 워너뮤직 코리아에 접근해 5050를 팔아넘기려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5050의 해외 유통사이며 4월 1일부터 5050의 음원을 해외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속사 측의 해당 논란에 대해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 무근이라며 소속사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본인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통해 5050를 지원했는데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어서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워너뮤직 코리아가 5050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워너뮤직 코리아와 미팅을 한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했다고 하며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워너뮤직 코리아의 설명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